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야, 이 정도면은. 안녕하세요. 오늘 DB고는 송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안남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여기 부산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26번 버스 타시고 저 안남동 주민센터에서 내리시면 송도 골목길 먹거리타운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큰 차들은 좀 들어가기 힘들고요. 일방통행길이거든요. 이게 4차로 오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찍으면 아마 이쪽으로 차로 오라고 할 건데, 좀 한참 성수기 때는 차로 진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송도 해수욕장이 나오거든요. 한번 저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도 이 골목길을 지나시면요, 드디어 송도 해수욕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 와. 야, 역시 송도 해수욕장은 다른 데랑 다르게 뷰가 특이하네요.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카가 지나가죠. 이 송도 해수욕장이 가진 의미가 좀 있는 게, 여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아까도 간판이 적혀 있었죠, 무려 1호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하나 더 있는 게, 송도 해수욕장은 태풍 매미 때 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를 그 지자체에서 또 이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복구됐어요. 이렇게 케이블카도 지어지고, 이 바다뿐만 아니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막 스카이워크나 이런 것들이 잘 지어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길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왔으니까 제일 랜드마크인 우리 송도 케이블카를 한번 체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 멀어요. 저기로 가면은 바로 케이블카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착한 곳이 송도 케이블카의 하부터미널입니다. 하부터미널. 보통 여기서 매표해 가지고 저 뒤에 보시면 저쪽 보이시죠? 여기 상부터미널로 많이 이동하거든요. 한번 일단 매표하러 가보겠습니다. 현장 발권이 있고 무인 기계로 파는 방법이 있는데, 무인 발권기로 가볼게요. 올라가서 한번 대기 번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수기 때나 이 뭐 공휴일에 오시면은 이 대기 번호가 좀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 바다 풍경 보시면서 걸을 수 있는 데가 제법 있어서. 주겠습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로 탑승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뚫려 있는 크리스탈 캐빈이기 때문에. 그럼 관광공사. 예. 친절하게 해주셔서 다행히 저 혼자서 이렇게 타는 사치를 누려보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문이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히거든요. 이거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실내에 에어컨이 없어서 혹시 여름에 덥지 않냐라는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일단 작지만 제법 성능 좋은 선풍기가 두 개가 부착되어 있고요. 지금 바깥에 30도 가량 되는데, 바닷바람이 불어서 크게 안 더워요.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야, 이 정도면은 일반 케이블카보다 좀 가격이 하더라도 크리스탈 캐빈을 타는 이유가, 이 정도면은 있겠죠? 와, 저희 오늘 진짜 괜찮아. 오늘 잘 탐났다. 이거를 저 혼자서 이렇게. 옆에 보시면 옆에도 장관입니다. 이 펼쳐져 있는 이 송도 해수욕장의 이 광경과, 이 또 지나가는 이 케이블카에 또 애기들 있으면 또 손 흔들어 주셔야 되고. 와, 이 발이 너무 짜릿해요, 지금 저는. 이거는 진짜 깨끗하게 보여서 엄청 짜릿하고 보기가 멋있네요. 꼭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하다 보면 이런 거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들 한 명씩 꼭 계시거든요.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7살 때였는가, 그때 한참 파도풀장이 막 이게 생겨나고 이랬을 때. 아, 그리고 또 꿀팁이 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웨이팅이 많이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웨이팅이 정말 긴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저 앞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상부 터미널의 주차 공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상부 터미널 보이시고 밑으로 주차장 보이시죠? 처음 오실 때 보통 많은 분들은 저 하부 터미널에 주차를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매표하시고 구경을 하시다가 타고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 웨이팅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차로 오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겠죠? 상부 터미널에 주차를 하시고 조금 걸어 올라가셔서 상부 터미널에서 매표를 하시고 타고 올라가시면 하부 터미널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웨이팅이 적게 올 수 있어요. 완전 꿀팁이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얘기했듯이 차가 없으면 이쪽으로 바로 오시기 힘들다는 것과 또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상부 터미널까지 걸어가는 계단 높이도 제법 된다는 것, 이 정도만 감안하시면은 충분히 뭐 시간 절약하시는 데는 메리트 있는 여행 코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탈 캐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나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하차할 때는 뭐 따로 직원이 와서 문 열어주는 게 아니고 자동이니까요 완벽하게 이렇게 멈출 때까지는 안전하게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난 감이 있어요. 하차하겠습니다. 상부터면 하부에 비해서 좀 작지만 쾌적합니다. 여기도 특징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자, 이렇게 상부 터미널에 도착했고요. 상부 터미널에도 이렇게 산책길과 즐길거리들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데는 그 입구 번호표 없이 바로 온 순서대로 가니까 좀 빨리 내려가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와서 줄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오늘 디비고 송도 케이블카표는 이렇게 케이블카 위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명소와 명물을 디벼드리는 다이나믹 부산 고고싱 디비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낙서음이었습니다. 안녕! We'll be right back.